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오랜만에 처갓집 양념치킨 준비했습니다. 슈프림이 또 생각나가지고 오랜만에 먹어볼게요. 제가 슈프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먹기도 편한데 맛도 있으니까 되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을 때 그럴 때꼭 생각나더라고요. 저번에 킹 트리플 양념치킨 먹었을 때 처갓집이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확실히 맛이 다르긴 달라요. 처갓집은 마요네즈 맛이 좀 많이 나고 킹 트리플은 그냥 양념치킨 맛이 훨씬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번에 강원도 가가지고 또 오랜만에 만석닭강정 먹었거든요. 확실히 근데 만석보다 처갓집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요즘 많은 분들이 홍사운드 집가락 많이 쓰더라고요. 이럴 때 저는 이거 그냥 다이소에서 구매한 거 이거 씁니다. 오늘은 3분의 2 정도 먹었거든요. 왜 조금 더 남겼냐면 와이프가 김치찌개 해줘가지고 그거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치킨이 조금 덜 들어가네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남는 거는 내일 또 먹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안녕.